꼰대 상사와 어떻게 지낼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다가갈 건데? 회식 자리에 만들겠습니다. 회식 어떻게 만들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야근이 너무 많나요? 이런 질문을 했다가 살짝만 질문 바꿨으면 좋을 뻔했네요. 야근을 좋아하는데 탕비 씨의 라쿠라쿠가 준비되어 있나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효성 그룹의 신입사원분들이 되실 분들을 위해서 면접 꿀팁들을 좀 전수해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저는 효성 TNC 철강 EPU 판재 개발팀에서 철강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유미 프로라고 합니다. 효성 첨단 소재 재무실의 회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원 프로라고 합니다. 저는 효성 첨단 소재 경영전략실 경영기획팀 서현 프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효성 중공업 발전기 영업팀 조수흠 프로입니다. 다른 기업 같으면 직무나 인성이 따로 되어 있어서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되었고 에너지 소모도 많았던 것 같은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데이여서 40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좋고 또 스스로를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회사에서는 이렇게 2차 면접까지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초조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불안감이 되게 심했었는데 효성 그룹의 경우에는 이렇게 원데이 면접으로 한 번에 그 면접이 진행되어서 취준생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감이 덜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화상 면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익숙한 환경에서 좀 더 부담감을 덜 갖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원데이 면접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인성 면접과 직무 면접을 이제 한 장소에서 한 시간 안에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면접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직무 면접을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 직무 면접 위주로 면접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전공이 경제학이나 경영학이 아니다 보니까 전공이랑 상관없는 직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면접관 분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셨거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답안을 여러 번 이렇게 스스로 첨삭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1분 자기소개라는 것은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나를 확실하게 간략하게 어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어떤 식으로 좀 접점이 있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 알고 대답했다고 하긴 힘들지만 적어도 관심이 있고 이런 식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 경우는 1분 자기소개가 자기소개의 그런 기능보다는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싶은가를 은근히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환경이나 성장관 그런 건 당연히 말을 안 했고요. 제가 집중했던 한 가지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인턴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면접관 분들이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하도록 만드는데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다들 뭔가 인재상과 연관을 지었을 것 같아요. 인재상도 중요하지만 제 강점과 이제 효성 TNC의 강점을 좀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일단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길게 하면은 지루해하시고 듣지도 않으세요. 짧고 굵게 어필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 1분이라고 해서 1분을 꼭 채워야겠다는 강박은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짧아도 임팩트가 있을 수 있으면 뭐 30초, 40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실제로 그 정도 했던 것 같네요. 저도 한 40초. 요새 MZ세대의 높은 조기 퇴사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질문이기도 하고 되게 어버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면접관 분 앞에서 멋쩍게 웃으면서 생각을 해보지 못해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래도 붙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귀엽게 풋풋하게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그 MZ 관련된 질문도 은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드리면 생각났는데 꼰대 상사와 어떻게 지낼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꼬리질문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봐. 제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다가갈 건데? 회식 자리에 만들겠습니다. 회식 어떻게 만들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MZ 관련된 이런 문제가 확실히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뭐 압박 질문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저희 이제 자기소개서와 뭐 성적 증명서를 이제 보시더니 학과랑 전혀 연관없는 활동들을 많이 해왔는데 자기소개서에는 뭐 학과 전공 지식을 살려서 일하고 싶다라고 했네. 그런데 이거 그냥 취업할 나이 되고 급하니까 이쪽 전공 살려서 일하겠다는 거 아니야? 너무하신다. 답변 잘 하셨나요 그래서? 당연히 머릿속 하얘져서 아무 생각 안 나서 10분 정도 변명거리를 생각을 진짜? 해봤어요. 근데 없길래 솔직히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횡설수설 마구 내뱉었던 기억이 나요. 그 붙으셨네요. 왜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나요? 라고 맞아.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것도 준비 안 하고 가면 되게 당황할 수 있겠더라고요. 궁금한 거 없는데요? 하면은 되게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열심히 여태까지 면접을 봤는데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저는 되게 좀 딱딱해진 분위기를 좀 풀려는 용도로 좀 활용을 했어요. 그 기회를 뭐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없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취미가 있는데 뭐 그 취미 관련해서 동아리가 있나요? 여쭤봤더니 없는데 뭐 와서 만드세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부담 없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면접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회사 면접이긴 하지만 모르는데 아는 척했다가 완전 망해가지고 떨어진 기억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절대 심어주지 않도록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면접관 분들께서 요새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편하게 말씀하세요라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정말 너무 편하게 말하다 보면은 함정에 빠지거나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긴장감은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실수가 있을까요? 이 회사는 아니고 다른 회사였는데 혹시 뭐 야근이 너무 많나요? 이런 질문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꼭 결과가 어떻게 결정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살짝만 질문 바꿨으면 좋을 뻔했네요. 야근을 좋아하는데 탕비실에 라스라쿠가 준비되어 있나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 못했어요. 근데 아마 효성은 비즈니스 캐주얼로 입고 오세요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진짜 편하게 입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좀 깔끔하게 입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여성분들은 특히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하는 것도 좋은 이미지를 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완전 답답하게 넥타이하고 벨트하고 그런 칼정장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딱 저 빼고 이 세 분 정도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딱히 준비는 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면접 과정에서 현직자들이신데 저희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심사숙고한 그런 질문을 던져주시고 했던 과정들이 너무 감동적이기도 해서 솔직하게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챙겨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현업에서 꼭 뵙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졸업을 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면접장까지 오게 되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 드렸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경력이 있진 않지만 이렇게 한 가지 목표를 세우면은 오랫동안 이렇게 꾸준히 밀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한마디인 만큼 진짜 저를 마지막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했던 말 중에 진짜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나 너무 긴장해서 할 말을 이제 까먹어서 어버버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완 설명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어필 스스로 세일즈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대학이 목표였을 때 대학 들어오고 나서 다음 목표가 순간 사라진 느낌이라서 되게 공허했고 취준생 때는 취업이 목표였는데 정작 취업하고 나니까 다음 목표가 잠깐 사라진 기분이라 요새 되게 많이 공허한 기분이 듭니다. 돈도 모으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고 이렇게 지출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취직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목표 뭘 하고 싶다 내지는 뭘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볍게라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은 취업이라는 이 엄청난 벽이 되게 높게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 친구들은 다 좋은 데 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맨날 저 자책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자존감이 높다는 게 결국 나 잘하고 있어 내가 최고야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자존감 높은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파악을 한 뒤에 이걸 고쳐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자존감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 면서 자존감이 떨어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취업해도 뭐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취업하기까지 다른 사람보다 좀 오래 걸린 경우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되게 초라하다고 많이 느껴서 스스로 많이 겁을 먹었었는데 막상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쉽게 취업한 사람은 결코 한 사람도 없고 대단치 않다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자기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채워나가면 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지원하다 보면은 나를 알아봐준 회사는 있으니까 너무 미리 겁먹지 말고 이렇게 도전하다 보면은 취업은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